오늘 밤은 잠이 오질 않아가지고 예전에 대학 시절에 썼던 시들을 하나의 파일에 모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컴퓨터 파일이 아니라 이렇게 화일 옆으로 넘기는 그 화일 있잖아요. 그 화일에 이제 모아서 쭉 하나의 책을 출판하기 직전의 모양으로 만든 적이 있어요. 오늘은 거기에서 하나의 시를 뽑아서 들려드리겠습니다. 이 시는 대학교 3학년 때 1992년 비가 아주 몹시 내리던 여름 어느 밤에 쓴 시입니다. 어느 시인에게 K형 빗방울들이 아스팔트에서 못 이겨 춤춰 댔습니다. 빗물은 하얗게도 줄을 그어 억세게도 내렸습니다. 그래도 생존의 의지는 강렬한 거품으로 솟아댔습니다. 거품이지만은 아는 치열한 도전. 형 처음 만난 소녀에게 우산을 씌워 주었습니다. 반짝거리는 눈망울로 나를 비추이며 천진함을 비줄기에 얘기했습니다. 인생은 살아가는 방법은 아닌지, 아스팔트는 흡족히 비를 머금었습니다. 방랑의 기산하라고 노래했던 한하온 시인의 서름. 인환의 거리라 하셨지만, 빛 속의 길, 같은 우산 속의 얼굴, 허나 같지 않은 얼굴들을 대하면 생동하는 향기를 느낍니다. 이 소녀도 빛 속의 하나일 수 있고, 그 눈에서 맑은 별을 떠올릴 수 있다면 인생이 나올 수 없는 안개 속 혼자뿐일까요? 먼길 모퉁이 어두운 골목길에 흐느끼다 전등불이 꺼져도 결국 새 빛이 반짝입니다. K형 인생은 한편의 아름다운 시가 아닐는지요.